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르신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지고 능력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못 배웠었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함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아울리치도 다니고 또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화요 성령 집회를 함께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생, 우리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특별히 이 가운데는 아마 지난 여름 동안 아울리치의 사역을 마치고 온 또 많은 청년들,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아울리치가 끝난 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수련회가 끝난 후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의 깊은 은혜를 받은 후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 있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또 다른 귀신 일곱을 데리고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를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더러운 죄악이 씻어지고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리치 이후에 수련회 이후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영적인 슬럼프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 8월 달에 화요 성령 집회가 지금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업그레이드 이 책갈피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기에 아주 귀한 글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퇴부와 물러섬을 의미합니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의 진정한 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분의 신실하며 끊임없는 공급에 힘입어 끝없이 자라가십시오.
우리의 시작과 근본이 어떠하든지 잘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능력, 열정, 비전, 믿음, 깊이와 너비와 성숙과 뜨거움, 그 어느 것에도 뒤처지지 마십시오. 소망하며 성취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성장하십시오. 장벽을 넘어서는 삶이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한계 없는 삶이 여러분의 내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달에 그래서 네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능력의 업그레이드, 다음 주에는 열정의 업그레이드, 그 다음 주에는 비전의 업그레이드, 마지막 주에는 믿음의 업그레이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좀 기억하실 것은 8월 19일 비전의 업그레이드 날에는요, 특별 강사를 좀 모십니다. 요즘에 좀 의도하진 않았는데 매월 한 분 정도 특별 강사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뉴욕의 뉴 프론티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류인현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8월 셋째 주를 기대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그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시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업그레이드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까 조합해서 잠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있는데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내 인생의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일어날까? 업그레이드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 그런 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가? 제 그 마음속에 떠오른 한 가지 이미지가 뭐냐면은 아빠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보셨나요? 그 집에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은 누구나 온 세상 그 공통적으로 하는 그 놀이인 것 같아요. 아기가 있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심지어는 막 던지기도 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작은 아이가 자기 힘으로 폴짝폴짝 뛰면은 얼마큼 뛸 수 있겠습니까? 한 요만큼 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빠가 잡아서 높여주면 아빠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라는 거죠. 업그레이드. 내 인생의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세상적인 조건과 배경을 갖추고 내가 세상적인 스펙을 갖추는 것으로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진정한 업그레이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안심하고 아빠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아빠가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3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으로 끝나버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 인생의 회복이 내 조건이 회복되고 내 상황이 회복되고 내 배경이 좋아지면 내 인생이 회복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망해버린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 이사야 40장에서 알려주시는데요. 그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이스라엘 민족의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군사력이 좋아질 것이다. 너희의 경제력이 좋아질 것이다. 너희의 정치가 좋아질 것이다. 문화가 좋아질 것이다. 너희의 스펙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39장까지 심판과 저주만이 계속되다가 이사야 40장에 와서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회복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상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무엇으로?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이렇게 외쳐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이렇게 외쳐라.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죠? 그 좋은 소식은 너희가 돈이 많아질 것이다가 아니라니까요. 너희 이뻐질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은 이거예요.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아멘.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조건은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조건과 상황은 변합니다. 오늘 좋았다, 내일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좋은 걸 가지고 여러분 일희일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조건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고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는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들하고 둘만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이 교회적으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오후에 엄마가 아니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제가 간식을 줍니다. 예, 주로 냉장고에 있는 식빵을 꺼내서 이렇게 잼도 발라주고, 그리고 냉장고에 그 핫도그가 있거든요. 전자레인지로 데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시나요? 그래서 그걸 전자레인지로 막 데워가지고, 예, 케찹도 발라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게 끝이에요. 끝. 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냉장고에서 끝이 나요. 특별히 냉장고에서 완제품에서 끝이 나요. 빵, 핫도그 이미 다 돼 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우리 아들에게 좋은 소식은 여기 냉장고에 핫도그 있어, 데워 먹자, 이게 아니라 여기 식빵 있어, 식빵 발라 먹자, 이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소식은 이거예요. 엄마 왔다. 할렐루야. 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엄마는 새로운 걸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네. 이게 분명 냉장고에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새로운 걸 만들어준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장고에 있는 핫도그가 아니라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문제는 피조물로 해결되지 않아요. 피조물의 문제는 창조주가 오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은 그 회복의 메시지를 줄 때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으셨던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계속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시작될 거예요. 함께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눈을 높이 들어 자, 2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함께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높이,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아멘.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머물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조건에 머물면, 나의 대적에게 머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언제나 절망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 삶의 현실은 힘들고 나의 대적은 언제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만을 바라보던 눈에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눈이 나의 대적만을 바라보면 나의 대적만을 묵상하던 나의 눈이 나의 대적보다 크고 높고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위로가 오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망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또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면 풍랑 속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풍랑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풍랑 위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세요?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비슷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의 전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셔서 하나님 제게 와주세요, 와주세요 라고 해서 억지로 내가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야 하나님이 겨우겨우 억지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 삶 가운데 와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기만 하면 돼요.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나의 대적에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그 특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후 좌우 사방을 둘러봤는데 모든 것이 꽉꽉 막혔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주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올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내려올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높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2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하나님,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결해서 조금 뒷 문장과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구체적으로요, 이 본문의 문맥에서 눈을 높이 들어서 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눈을 들어 별자리를 바라보아라. 그 별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느냐. 이게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아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그 별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앞뒤가 막혀있고 캄캄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눈을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라. 저 밤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보아라. 밤하늘의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보아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보아라. 그분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라면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만드시는 분, 저 밤하늘에 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어찌 내 인생을 새롭게 하지 못하시겠느냐. 여러분, 오늘요 이 집회가 마치고 나서 집에 가실 때 눈을 들어 밤하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고요, 그 별을 누가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별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별을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 때는 하늘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는 뭘 보는가?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은 누가 만드셨죠? 네. 별로 대답할 필요가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힘들 때 태양을 보세요. 달을 보세요. 별을 보세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자,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져 있다. 즉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져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무시하신다. 다른 사람 인생을 다 돌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너희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 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무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런 질문을 그
그 전문 용어로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죠. 무슨 뜻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 물으시는 거는 뭐냐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뭐냐면은 내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언제나 내 삶의 현실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악한 마귀가 내 마음속에 공격해올 때, 내 마음속에 거짓으로 속삭일 때, 악한 마귀가 붙잡는 악한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의 수단은 내 삶의 현실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오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음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여요. 너의 현실을 봐. 하나님은 널 버렸어. 이렇게. 이건 마귀의 속삭임에. 너의 현실을 봐. 하나님은 널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삶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내 삶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은 날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 고개 몇 번 끄덕거리고 계신 그런 생각 드셨나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마귀가 주는 속임이에요. 속임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 악한 마귀의 속임에 자꾸 넘어가는지 아세요? 내가 왜 악한 마귀의 속임을 속삭이는 이 소리를 들을 때 맞아. 하나님께는 아멘 안 하는데 난 마귀한테 자꾸 아멘을 해. 하나님이 널 버렸어.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아멘.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마귀의 이 속삭이는 음성에 자꾸만 넘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넘어갈까요? 그 까닭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현실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정말 그렇거든요. 마귀는 언제나 이 거짓의 합이기는 한데, 근데 마귀는 항상 근거가 있게 이야기를 해요. 너의 조건을 봐, 너의 현실을 봐. 너의 현실을 봐. 네 현실을 보고서도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마귀가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할렐루야 따라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훌륭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예요. 자,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현실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너의 현실을 봐. 너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할 때 선포하세요. 맞아. 내 삶의 현실은 그렇다. 그러나 나의 미래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현실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될 것입니다. 진리는 뭐죠? 여러분, 진리와 현실은 다른 거예요. 현실은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은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광야이고 그들의 삶의 현실은 사막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방을 둘러보니까 내 인생은 광야인 거예요. 난 광야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마귀는 이 현실을 가지고 내게 속삭여요. 너 사방을 둘러봐. 너의 인생은 광야 한복판이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의 속임이에요. 무시가 안 되는 것이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다. 너의 인생은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렇다. 너의 인생은 사막 한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고 진리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현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진리를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마귀가 여러분에게 너의 인생은 광야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거야.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은 사막이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의 현실을 봐, 너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라고 속삭일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언제 부자유해지는가? 언제 부자유해지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내가 현실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은 부자유해져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매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현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거든요. 누가? 내 삶의 현실은 완벽해. 너무 완벽해. Perfect.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현실을 돌아보면 언제나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만 보면 내 인생은 매여요. 무엇을 보아야 내 인생이 해방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해방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현실을 알지니 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보면 매이고 진리를 보면 우리 인생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리라.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사막에 강이 생길 것이다. 광야의 길이 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때 항상 광야의 길을 만드신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여기 4차선 도로가 뚫려 있는데 그 옆에 4차선 도로를 연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길을 내세요. 자, 그러니 어떤 인생의 길이 열릴까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길이 열리리라. 아멘.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광야 같으신가요?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 내 인생을 바라보니 내 인생이 너무 광야 같으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인생 광야다. 비교적 다들 준수하신데요. 제가 오늘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곧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곧 열릴 것입니다. 곧 열릴 것입니다.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인생 정말 사막 같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이 사막이야. 제가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곧 강이 열릴 것입니다. 임박했어요. 그때가 매우 임박했어요. 완전 사막이세요. 여러분, 완전 강이 열릴 거예요. 한 절반 사막이세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강이 열리고 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어떤 분이시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 이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듭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시간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배 아래. 시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시들고 쇠하고 녹슬고 닳아지고 인간으로 말하면 늙는다는 것입니다. 늙어가요. 계속 늙어가요. 여러분,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이 시간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만물에는 끝이 있고 모든 만물은 시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한계예요. 내 능력도 끝이 나고 재능도 끝이 나고 젊음도 끝이 나고 생명도 끝이 납니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불안함이에요. 굉장히 불안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오늘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한계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피조물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 한계를 그 또 다른 피조물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권력은 망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인생을 걸면은 그 권력이 망하는 날 나도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는 시들고 마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가 끝나는 날 나도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뭐가 필요한가요? 내게는 또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필요해요. 영원이란 시간이 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이란 시간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통치하시는 시간의 지배자이세요. 아멘. 이런 말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으신 그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하는 그 선포의 순간에 시간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시간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에는 영원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 속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뭐가 필요한가요? 내겐 또 다른 한계적 존재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게는 영원한 존재가 필요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영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들어갈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 영원의 세계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 하나님. 그분께 인생을 걸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분께 인생을 맡겨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난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죽을 때 손에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전부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다 놓고 갑니다. 전부 놓고 갑니다. 천억을 벌면 뭐 하겠어요? 죽을 때 천억 놓고 갑니다. 놓고 갑니다. 천국에 가서 천억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 죽을 때 놓고 갑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뭐에 인생을 걸겠어요? 저 천국까지 영원의 세계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거기에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의 세계까지 나를 인도하고 영원의 세계인 저 천국에서도 의미 있는 것 이 땅에서 놓고 가지 않고 저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저 천국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천국에서도 나를 기억하실 분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것인데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전도예요. 여러분 돈도 이 땅에 놓고 가고 명예도 이 땅에 놓고 가고 권력도 이 땅에 놓고 갑니다. 근데 저 천국까지 가져가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겠죠. 천국을 갔더니 내가 전도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두 다 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까지 가는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두 번째는 땅끝을 창조하신 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땅끝을 창조하신 분.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또 한 가지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창조는 인간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의자를 만들 때는 목재를 구해서 목재라고 하는 재료를 다듬고 깎아서 의자를 만듭니다. 즉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있던 곳에서 또 다른 것으로 모양을 변형하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항상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와 달라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무언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렇게 대단히 놀라운 것을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려면 내 인생의 작은 문제를 그분이 고치지 못하시겠어요?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은 내 인생을 고치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인간은 왜 지칠까요? 인간은 왜 피곤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그 이유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 아멘. 그 능력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분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는 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는 분. 아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통찰력이에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분의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내 인생이 막혀있다고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난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길이 열릴 거예요. 아멘.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아멘. 그분은 어떤 분?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 또 외쳐보겠습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 지친 사람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지치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느끼시나요? 네. 대답도 잘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이 조건이 세상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 보면 강한 자, 대단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택하셔서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자격 없고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소망을 얻는 걸. 할렐루야.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할렐루야. 아멘자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요. 여러분,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완전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 인생이 지쳐 있을 때 내게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게 필요한 것 뭘까요? 그건 홍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 있을 때 뭐가 필요한가요? 삼계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이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공급자, 영원한 공급원이에요. 마치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가 줄기에 접붙여졌을 때 줄기로부터 양분과 수분이 막 흘러가기 시작해서 그 가지가 살아나는 것처럼, 마치 그러면 전에도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핸드폰을 쓰는데 지금 배터리가 점점 떨어진 거예요. 점점 떨어져가지고 거의 1%가 되어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원에 이것을 연결했을 때, 그때 즉시 그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능력의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능력의 업그레이드는 내 능력이 좋아지는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업그레이드는 영원한 능력의 공급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업그레이드, 예, 새로운 차원의 업그레이드라고요. 핸드폰을 계속해서 좀 예를 들면 능력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 핸드폰을 쓸 때 지금 80% 채워져 있는데 100%로 채우는 것, 이런 걸 능력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냥 핸드폰을 썼었는데 이제 이 핸드폰을 전원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그 순간부터 아무리 써도 그 충전된 퍼센티지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비틀거린다. 여기서 젊은이와 장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봤을 때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뭘 얘기하죠? 젊은이도 지치고 장정도 비틀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젊어도 뭐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장정이라도 그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젊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늙은이라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멘.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바라는 사람? 예,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상의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 인생에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어떤 대적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다 끝까지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땅 끝까지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풍랑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여러분, 만약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곳도 있고 안 계신 곳도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어떤 곳은 하나님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인생이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는 것은 그 모든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내가 세상을 바라지 않고, 세상의 조건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독수리처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오르는지 아세요? 독수리는 날개를 많이 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은요, 기류를 타고 날아갑니다. 기류를 타고 날개를 펼치기만 하면 그 날개 아래 여러분 공기가, 그 기류가 그 독수리를 받쳐서 높이 높이 날아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면 나는 그 성령의 바람과 함께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죄수였지만, 그는 노예였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의 바람을 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높여주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을 향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천하 만민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양치기였으나, 여러분, 도망을 다니는 사람,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왕께 쫓김을 받는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하심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달려도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인생. 어떻게 지치지 않는 인생이 되죠?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것을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의 현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으나, 그다음 그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메마른 가시나무와 같아서 금방 타서 없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는 없어지지 않아요. 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불은 계속해서 타올라요. 그 불은 계속 타올라요. 그 불은 왜 계속 타오를까요? 모세는 너무 궁금했어요. 저 불은 왜 계속 타오르는 건가? 저 불이 타오르는데 왜 저 나무는 타지 않는 것인가? 저 불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인가? 맞아요. 그 불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필요한 불이 그러한 불이에요. 나를 태우는 불은 금방 꺼질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를 불태우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은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에요. 그 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뛰어가도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린 날개만 펼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당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세요. 독수리가 저 하늘을 날아오를 때 그 날개를 기류에 맡겨버리는 것처럼 그러면 저절로 날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말씀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현실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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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